안녕하세요, 로잔젠입니다. 한창 마비노기 심심하게 보내던 요즘 드디어 마비노기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바로 마비노기 모바일과 마비노기 이터니티에 대한 소식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보실까요? 오늘 30일 넥슨은 넥슨 사옥에서 넥스트온을 개최하고 앞으로의 방향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넥슨의 IP를 좀 더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마비노기 등이 있다는데요. 드디어 바라고 바라던 이터니티와 모바일의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먼저 마비노기 이터니티 같은 경우는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찰랑거리는 머리와 생생한 표정, 그리고 마비노기만의 매력 포인트를 정말 잘 살린 것 같습니다. 특히 마비노기 모션 너무 잘 살리지 않나요? 영상은 짧지만 너무나 기대되는 모습입니다. 빨리 제대로 된 소식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마비노기 모바일 소식인데요. 이것도 영상 먼저 보시죠. 다들 여신님을 만나면 뭘 할 거야? 난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달라고 할 건데. 여신께서 제 소원도 들어주신다면 오래전 사라진 스승님을 찾고 싶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여운 새 전사여. 이곳은 티르나누의 고통과 절망의 땅. 여러분은 이계의 존재에게 바치는 선물이 될 거예요. 가짜는 얘기는 그만. 이러봐도 불꽃 자들이 물러나겠는데. 왜 날 거부하는 거예요? 제가 당신 꿈을 이루실 수 있잖아요. 어떤가 복수하는 거다. 네가 잃어버린 모든 걸 돌려주마. 난 이 세상에서 잊혀질 거다. 이야, 마비노기 모바일에서는 메인스트림은 아무래도 더빙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나 보네요. 얼마만큼의 풀더빙일지 궁금하긴 합니다. 기존 마비노기의 이야기를 다루되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바뀐 것도 보입니다. 나오와 타르라크가 함께 싸운다니, 쟤네들 원작에서는 저렇게 싸우진 않는데. 특히 나오의 전투 모습은 원작에서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 모습 보세요. 활을 든 나오라니, 원작에서는 상상밖에 못했는데 여기선 현실로 이루어지는군요. 모바일 영상에 대해서는 좀 더 세세하게 다룬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비노기 이터니티와 마비노기 모바일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